오늘 이슈는 바퀴벌레, 섬여행, 반바지 근무입니다. 여러분, 인류가 막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화하는 존재가 있어요. AI? 로봇? 아니요, 바로 바퀴벌레인데요. 미국 퍼디대학 연구팀이 6개월 동안 살충제를 돌아가면서 써보고 섞어서도 써보고 내성이 약한 바퀴벌레군만 골라서 관찰도 해본 결과 일시적으로 특정 지역의 바퀴벌레군이 줄어들지는 몰라도 이 총 개체수는 줄어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요, 바퀴벌레는 거의 모든 살충제에 대해서 내성을 가지게 됐다는 거죠. 특정 살충제에서 살아남은 개체가 다음 세대로 번식하면서 살충제 내성이 강한 쪽으로 빨리 진화할 수 있다고 추측했는데요. 그럼 이제 어떡하냐고요? 평소 위생에 신경 쓰고 실내 구조를 바퀴벌레가 서식하기 어렵게 바꾸고 이 종합적인 병해충 관리가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이제는 바퀴벌레 잡으려면 집 구조도 바꿔야 하나 봐요. 이번 여름휴가 다들 계획 세우셨나요? 혹시 아직 못 정했다면 이번 여름에는 조용하고 아름다운 섬으로 가보는 건 어때요? 행정안전부에서 휴가철 찾아가고 싶은 섬 33곳을 선정했는데요. 걷기 좋은 섬, 풍경이 좋은 섬, 이야기 섬, 신비의 섬, 체험의 섬 등 다섯 가지 테마로 나눴습니다. 모두 국내 섬 여행자들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선정했다고 해요. 걷기 좋은 섬은 해안선과 바다를 보면서 등산이나 트레킹을 즐기기 좋은 섬이고요. 모래사장, 노을 등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하기에 딱인 섬도 있죠. 아직 관광객들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바닷길, 절리, 화석, 습지 등이 있는 섬도 있고요. 활동적인 여행을 좋아하는 분들에겐 낚시나 갯벌 체험, 짚라인, 해상 케이블카가 있는 곳이 좋겠네요. 오는 8월 8일은 국가기념일 섬의 날로 지정되는데요. 섬의 날을 맞아서 섬으로 떠난다면 더욱더 의미 있겠죠? 이 더운 여름, 여러분은 회사 갈 때 어떤 옷을 입고 가세요? 나만의 패션 스타일이 있지만 아무래도 회사 갈 때는 복장에도 신경 쓰게 되잖아요. 경기도는 공무원들에게 혹서기 7, 8월에 반바지를 입고 근무하는 것을 허용했다고 해요. 이미 서울시에서는 2012년부터 반바지 착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반바지를 입으면 에너지 절약에도 도움이 되고 업무 효율도 높아진다는 이유에서죠. 경남 창원시에서도 매주 수요일을 프리 패션 데이로 지정해서 반바지 착용을 허용했고요. 수원시는 오는 8일에 반바지 패션쇼도 할 거래요. 이러한 분위기가 확산되어서 일반 기업에서도 반바지 근무를 확대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복장 제한이 있는 기업에 근무하는 직장인 절반 이상이 복장에 불편을 느낀다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여전히 부정적인 목소리도 있어요. 직장 생활도 사회 생활의 중요한 부분인 만큼 복장에서도 어느 정도 제한이 필요하다는 거죠. 또 반바지 착용을 얼마나 하는지에 대한 지적도 있는데요. 서로 눈치 보느라 실제로는 입고 다니지 못한다는 거죠. 이 해마다 갑론을박 여전한데요. 반바지 착용 근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지금 이걸 보고 계실 때쯤에는 저는 회사에서 속칫 근무 중이겠죠. 내일 제가 폐인이 돼서 돌아와도 놀라지 마세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요. 내일 봐요. 안녕.